그러면 뉴스 삼첫 번째 뉴스부터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의 테크주들 뭐 조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오래 네. 들어서만 이 금액이 많습니다 천칠백조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천칠백조가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워낙에 큰 돈들이죠 이 일조 사천억 달러가 연초 대비해서 일곱 개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 기준으로 이렇게 그 빠졌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은 우리 시가총액 일등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439조입니다. 네번 네. 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 아, 삼성전자의 네배 정도가 이제 네. 에, 증발을 했다. 이렇게 뭐증발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시총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를들면뭐 차트가 지금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타, 이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음. 빠졌어요. 그래서 에, 페이스북이 3,380억 달러가 빠졌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소리 없이 많이 빠졌군요. 네. 3,13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테슬라가 1,720억 달러. 그리고 애플도 어, 이 장을 빗겨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 워낙 시차,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에, 그 부분이 돼서 에, 지금 나오고 있죠. 애플이 1,610억 달러, 그리고 구글이 1,480억 달러, 엔비디아가 1,370, 아마존이 1,310억 달러, 이렇게 시가총액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게, 뭐, 미국 주식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저게. 네그렇겠 왜냐하면 네. 사실은 대세 상승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 미국 시장에 관한한 수익률이 제가 볼땐 일등이에요. 음. 왜냐하면 저런 유의 주식을 집중했기 때문에. 네네. 네, 특히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뭐 음. 거의 글쎄요 이제 물론 뭐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뭐 투자 순위에 저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투자 비중으로 따지면 네. 저런 이제 팡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 이런 데 완전히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올인 가까이 했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연초 들어서 이런 유의 주식들이 이제 크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음. 아마 우리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의 타격도 굉장히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일곱 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매수 매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일곱 개 종목 중에 아마존을 사천사백만 따라 올 들어서 순매도 한걸 제외하면 나머지 여섯 개 종목은 다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사고 계세요 계속 사고 있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에, 이들 주식들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이하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많은 이제 미국 주식의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은 딱 몰빵 한쪽만에 몰빵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음...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7억 6,400만 달러치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평가 금액은 작년 말에 154억 6천만 달러였는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138억 2,100만 달러로 16억 3,900만 원이 예, 감소했단 네, 말이에요. 아까 네. 제가 뭐라 그랬죠? 7억 6,400만 달러 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평가 금액은 16억 달러가 줄어. 그만큼 이제 기간 동안에 빠졌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네.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200만 달러를 기간 중에 순 매수를 했는데 주식평가금액은 오히려 8,400만 달러가 음. 줄었고 메타는 뭐 더하겠죠. 8,700만 달러. 메타 같은 게 크게 빠지는 날 산다는 거죠. 네네네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평가금액은 2억 1천만 달러를 오히려 에, 줄였다 이렇게 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 뉴스를 보면서 에, 모르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금리 상승 제가 이제 다두 번째 뉴스로 이제 그걸 다루겠습니다만은 금리 상승기에 뭐 성장률하는 건 당연히 네. 에, 가치가 조금 훼손 당할 수밖에 없는 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게 반등을 할는지 아니면 더 빠질 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에, 이 미국 주식도 그렇고 모든 주식을 예를 들면 너무 편해 하지 말아달라. 음. 예를 들면, 에, 한때 기간 중에 이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성장주가 쭉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으면 네. 그 그늘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주식들도 있거든요. 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들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관심의 영역을 조금 넓히는 게 에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음. 들고 물론 이제 이들 주식을 지금 다 매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 아,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 일변도의 장세를 너무 오랫동안 가져갔기 때문에 음. 에,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에,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게 사실은 좋은 결정이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훨씬 더 강하게 밀어올렸던 거라면. 아 미국이 드라마틱하게 빠지더군요 확진자 수가 음. 100만 명 넘어갔던 게 이제 거의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의 굉장히 큰 폭의 감소와 실질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이코로나에 관계 없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 그늘에서 고생했던 주식들도 관심의 영역에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에, 주식을, 미국 주식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에, 매수를 하고 또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음. 한국 주식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불가측하기 때문에. 네, 네. 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에, 미국 주식 일곱 가지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일곱 가지에 빅테크 기업들이 음. 불과 한달 반도 안된 기간에 1700조 원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우리 코스닥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미국 빅테크들도 엄청 빠졌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여론들이 좀안 좋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이따라 좀 내놓고 있군요. 한국 거래소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상장사 중에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회사가 올 들어서 2 9 군데라고 합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1 6 군데에 비해서 8 1일 퍼센트가 늘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예를면 들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천억 원, 오0억원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뭐 매입을 공시한 바가 있고요. 에뭐 포스코도 했죠. 거기다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어 1,500억 정도 지난 8일날 공시를 했는데 1,500억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 이렇게 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는 KB금융주가 주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공시가 나온 8일부터 11일 사이에 3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네. 역시 이 자사주 그리고 자사주의 이 소각 뉴스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면 음, 들 백이라는 주식 시가 발행 주식이 있는데 그중에 5%를 만약에 사서 소각이라는 건이 지구상에서 없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가 총액은 그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5%가 줄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주당 가격이라는 음.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에, 매입 소각을 5% 한다고 5%의 주가 상승 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미국 주식처럼 미국의 대표적으로 소각을 많이 하는 회사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애플이거든요. 네, 네. 에, 애플 같이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줄이는 기업의 주가는 그걸 오버슈팅 한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 저 회사는 돈을 벌면 주주에 대한 환원을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면서 주주가치를 올린다는 그 신뢰가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한 디멘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에, 이게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도 자사주 매입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업계 1등이죠 미래에셋 증권이 지난달 27일에 836억 규모의 보통주 천만주를 오는 4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에, 취득을 하고요 기존에 취득해 있던 주식 2천만주 1740억 원 규모인데 이것도 지난달 28일 날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시어 일등이죠. 키움증권도 지난 28일 날 439억 5천만 아, 천만 원에 달하는 50만 주의 자사 주식을 5월 1일까지 취득한다 이렇게 발표들을 했거든요. 배당금도 좀 올리는 기업들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3년간 고정 배당금을 1천 원에서 1천 200원으로 올리고 3년 누적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한 음. 이게 오십 퍼센를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이 주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돼 있던 게 이제 천만 주식 투자자들이 음.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 절대 어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론을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가서 설득하면 되는 건데, 음. 이 천만 명, 더나나 뭐, 저희 삼프로 TV를 비롯한 이런 커뮤니티성의 어떤 매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 여론 주도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주들에 대한 신경을 안쓸래, 안쓸래. 특별히 이런 거죠.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 한 보세요. 음. 아, 여론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럼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주들을 좀 케어하는 거를 자사주를 사서 매, 매입 소각하는 것도 물론이고 만약에 그 기업이 소비재 기업이면 네. 그 소비재에 대한 어떤 페이버를 좀 줘라. 아, 아, 실제로 네네. 일본 기업들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IR이라고 하잖아요. 음. IR의 I가 인베스 r 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론 릴레이션인데. 음.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s h a r e h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 음. 에, 그래서 뭐 일본의 소비자 기업들은 상당히 일반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사 제품에 어떤 할인율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서 중간제 뭐 철근 만들고 뭐 이런 데는 어떡하냐 그지역의 특산물을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조금 원형을 해서 어쩌면 우리 기업들과의 그 우리 셰어홀더 주주들과의 관계가 그냥 주고받는 어떤 탁그 금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특별히 자사주를 공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건 음. 별로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만 하는 공시보다는 당연히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공시가 함께 나와줄 경우에 주가에 훨씬 더 강한. 에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에뭐뭐100% 맞는 방법인지 에 대해서 음.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럼 언제 투자를 하냐. 근데 음. 사실 우리나라에 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잉여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에, 너무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 이런 것들이 한번 에, 조류를 형성하면 아마 에, 주주들의 어떤 권익 이런 것들이 좀 신장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회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특히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 물론 뭐 이제 뭐 100달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목종까지 왔죠. 예, WTI 기준으로 장 중에 5% 넘게 오르면서 94.66 달러, 거의 95 달러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해선 브렌트유도 94.44 달러,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까지 이제 100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전운이 예,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뭐 40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럴 단 100달러를 넘어서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게 올 거다라는 음. 이제 굉장히 쉬운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유가가 100달러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한 다음에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통계상의 기조 효과 같은 것들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음. 어쨌든 7%대 미국 CPI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아 주는데 그 낙폭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 이렇게 봤는데 네. 여기에 이제 100달러 유가 시대가 만약에 와 버리면 다시 이 물가에 대한 전망을 바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를면 도이치뱅크의 피터 후퍼라는 사람이 말하냐요 우크라이나발 오일 쇼크는 이제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할 거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음, 음, 음.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경기가 그만큼 올라가면 좋은데 유가가 높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스트가 늘어난다는 네네. 뜻이니까. 기업체들의 실적에 악화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경기의 둔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걱정을 하는 게이 유가의 상승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이른바 낙타의 지푸라기가 될 가능성이 음. 많다 그 뜻을 아시죠 낙타의 지푸라기라는 게. 낙타의 지푸라기 네. 어, 그게 뭐예요 낙타의 지푸라기라는 게 네. 서양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에 yeah, last straw breaks the camel's back.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사실 굉장히 큰 짐을 실거든요. 그런데 막때로싣는 거지, 때로싣고 사람도 탔는데 아하. 견딜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거기에 마지막 스트로우 그러니까 이제 뭐 지푸라기 하나를 딱 올리면 그걸 못 견뎌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것 중에 막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음음. 유가 100달러 이상 가는 이 고유가라는 게 그냥 트리거링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이제 좀 불안한 증시가 좀 불안하게 움직였던 게 다시 미국채 10년짜리가 2%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2% 돌파할 때 보면 제임스 블러드라고 요즘에 가장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화했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그다지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예를 들면 3월 달에 0.5%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가의 상승과 버무려지면서 다시 금리가 2% 대를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주식은 성장주의로 다시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 갈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가능성은 있죠. 이미 5달러만 오르면 이제 되니까 네. 실제로 5% 오르는 건뭐 하루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라는 게 워낙 투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1 0 0 달러 가는 거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7.5% 치고 있을 때1 0 0 달러 가는 거는 우리가 전혀 다른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그 표현을 네네. 쓰기도 하는 건데 에, 뭐 바람기는 빨리 에, 우크라이나 정정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음.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라든지 또 유럽과의 협상이 좀 원활하게 돼서 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에, 에, 해소가 좀 돼서. 유가 예, 좀 하락을 했으면 어떨까. 우리 주가에도 아마 네네.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좀바라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뉴스 삼은 이 어, 정도로 저희가 좀 <laughs> 마무리 하고요. 어, 또 우리 기침하고 계시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셔야 되니까요. <laughs> 바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